오늘 시장에서 주력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한번 선별해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하이브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와 ABL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정말 핫한 게 엔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편입이 됐는데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카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규제 관련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가격 조정을 급격하게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국정 감사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단 이제 우려감보다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모멘텀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어떤 그 이익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그 본연의 가치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어떤 이런 그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자회전, 특히 모빌리티의 가치가 약간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카카오의 전반적인 가치도 약간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그 규제 부분이었던 그 카카오페이 쪽에 규제되는 부분은 카카오페이 총 매출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회사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웹툰 등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 조정을 급격하게 받은 카카오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ABL바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약개발 업체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어제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관련된 그 뉴스가 있었는데 이중항체 관련돼서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도 상장 초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시도했었던 그 ABL바이오의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해서 그 연말로 갈수록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그 ABL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